컴퓨터 과학 언플러그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습득해 봅시다. 이 비디오에서는 정열망 활동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목차들이 정렬되어 있음을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 입장에서도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정렬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닥의 패턴을 이용하여 6개의 숫자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네모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까지 바닥의 선을 따라갑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숫자와 다른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여 작은 숫자를 가진 사람은 왼쪽으로, 큰 숫자를 가진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활동하므로 세 개의 비교 활동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맨 마지막 네모칸에 도착할 때까지 정렬망 활동을 진행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순서대로 숫자들이 정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을 나누어 어떤 팀이 빨리 수행하는지 시간을 재보는 흥미로운 팀별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6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을 정렬하기 위한 큰 정렬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정확하게 조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정렬망을 활용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